어떻게 친해진 거예요? 저희는 촬영 현장에서 만났어요. 세팔이라는 영화를 찍는데 그때 제가 디스크가 터졌었어요. 근데 이제 진우가 자기가 먼저 터져봤다며 그래가지고 벽에 같은 거 이런 것도 직접 시장에 가갖고 사다가 받치라고 그러고 운동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되게 친해진 거죠. 근데 이 허리 디스크 터져본 사람이 터져본 사람이 알아요. 그걸 알거든요. 맞아. 사실. 그리고 또 워낙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배님이었는데 이때가 기회다. 야.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디스크가 하필 또 마침 좋은 일은 아닌데 어쨌든 터지셔가지고 야, 남 디스크 터진 게 너한테는 기회니? 뭐 터진 게 기다렸어? 제게는 그래.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인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최선을 다해서 운동 요법도 알려드리고 하고 또 이제 랍스타, 고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드리고 했죠. 보양식을 사드려서 맞아, 허리도 잘 먹어야 돼. 네, 잘 드셔야 되니까. 맞아.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인연으로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.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특히 김희정 씨가 대한민국인에 나오게 된 계기도 야 김준우 씨가 그러니까 나가자고 저희가 섭외한 게 아니에요 사실. 예, 왜 그런 거예요? 아니 평상시에 조금 세세요. 말투가 세세요. 말투가 이런 모습이 예능에 나가서 만약에 보이면 엄청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. 김준우 씨 본인이나 잘하지 못한 걸? 본인이나 잘하지 못한 걸? 죄송합니다. 새로운 캐릭터 맞고. 죄송합니다. 근데 그 정도로 평상시 모습 봤을 때 와, 너무 아깝다. 나만 보기엔 아깝다. 그렇죠.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